이야기하다 보니 초여름 더위가 기승인데요. 야, 이제 덥다. 나 갈란다. 아니야, 있어봐 좀. 어딜 가? 아, 집에 가야지. 아, 좀 있어봐. 할 게 많어. 왜 이래야? 즐겨, 즐겨. 피부 열을 내리기 위한 정윤 씨만의 방법이 있답니다. 짜잔! 이게 뭘까? 숟가락으로 뭐 하시려고요? 생활의 지혜야. 우리 생활 속에서 피부 관리. 봐봐, 봐봐. 아니, 이렇게 대봐, 이렇게. 에헤, 어! 네 광대가 여기 딱 들어온다고. 아, 진짜 들어가네. 팔자 한번 가실게요, 팔자. 팔자. 예. 모공 수축에도 좋고요. 아. 예. 광대가 들어갔네. 예. 광대 사이즈가 딱입니다, 이 수저와. 시원하시잖아요. 시원해요, 시원해요. 예. 근데 지금 이걸로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? 장난치는 거 아니죠? 예, 아닙니다. 효과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우리가 햇볕에 지금 더위에 모공이 늘어졌어, 지금. 진짜 모공이 이게 수축이 된다니까.